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라고 하냐? 복수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마라.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굴면 나도 더 악하게 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복수의 형태. 원수 갚는 것이 다 무엇을 뭐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이기라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뉴 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뭐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아, 그렇죠. 조건적인, 감정을 잘 극복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을 극복하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조건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처하고 싶지만, 자꾸 조건적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원수를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막대한 피해를 준 원수를 대할 때 나는 자꾸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조건적으로 대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원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라.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내가 원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지만 원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미워하는 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응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참 이 성경은 아주 솔직한 책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예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각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뭐예요? 어떤 사람이었다? 율법주의적, 철저한 율법주의적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맞지 뭐예요? 않는 사람이야 사실은. 왜?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하나도 뭐예요? 몰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 이거 참 요즘 말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엄격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뭐요 했니를 했는지 그거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하라? 자유하라. 사도 바울은 이 자유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막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더 이상 옛날 율법에 뭐예요? 내가 얽매였던 것처럼 그토록 내가 철저하게 얽매였던 것처럼 너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행하지를 뭐요? 않고 결국은 내가 미워하는 조건적 사랑을 행해 가지고 상대방을 결국은 뭐요? 조건적으로 되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내가 그동안 철저히 조건적 율법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억제할 수 없이 그냥 내 몸에 밴 대로 그냥 나왔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럴 수밖에 없냐? 그 설명이 17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을 행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도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계속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놓고, 우리 집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또, 예, 아시겠죠. 마누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누라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모르는 남편들은 자꾸 우리 마누라만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소용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욱한 거, 내가 인상 쓴 거, 내가 짜증낸 거, 내가 화를 낸 거. 그것은 그게 내가 아니다 말이야. 나는 이제 철저히 뭐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 유전자 꺼기 싫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제 난 내 유전자 안 끄고 살래.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유전자를 팍팍 끄고 앉아있어. 그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그건 뭐냐?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잡신들이다. 악령들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도바울은 철저히 조건적 사람. 그리고 그것이 조건적으로 그렇게 말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때까지는 내가 철저히 옳았다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 틀렸구나. 아,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무엇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나를 건져낼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나를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어. 내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엄마가 해줄 수도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나를 건져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이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이렇게 실수를 또 해도 예수님은 나를 벌주기 위해서 정죄하시지를 않는다 해서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보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형편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혼자 힘으로는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탁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야, 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조건적 생각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와, 악이 함께 있구나. 옛날에는 사도 바울 이거 깨닫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속에 악은 전혀 없는 줄 알았어. 그 자기는 거룩해 하네. 내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이러고 살았다. 예. 교회 가면 이런 분들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폼이 좀 다릅니다. 거룩하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그런데 예배만 끝나면 뭐예요? 다다다다다 이러셔. 자, 그래서 참 교회라는 데가 재밌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악으로 악을 뭐예요?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복수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 보면 가능한 한 그랬어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뭐예요? 자꾸 삿대질하고 나오면 이게 화목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복수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금방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들의 진노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철저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사람들이라서 조건적 사람들이 복수할 때는 조건적으로 진노해. 그렇죠? 조건적으로 진노, 분노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야. 네. 근데 너희들의 진노에 맡기지 말고 누구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인간의 진노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 네. 그거를 이해 못하면 이게
저도 옛날에는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보다 더 내 원수를 혼내줄 수 있는 분이다. 계속 뭐예요? 계속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와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달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조건적인 진노. 우리 인간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 너무 새끼를 어떻게 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뭐. 쏴서 죽여버리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진노, 인간의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럴까? 네. 네? 우리 이명일 씨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예? 네, 뭐, 말로 하지 말고 나와서 하세요. 예? 네? 자. 제가 아빠라고 하고 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니요. 술만 먹고 도박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모든 거 다 털어먹고 거기다 마약을 하고 그래가 간염에 걸려가지고 드디어 간암이 발생해가지고, 그래, 간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이 아빠가 들었어. 그래서 뭐, 집 하나 사준 것도 날리고, 뭐, 다. 근데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뉴 스타트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니까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소문을 들으니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어. 그 뉴스타트를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역 노숙자, 근데 찾아가가지고, 예? 응? 가면 이제 거기서 넘어지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야, 영일아, 저 설악산 이상구 박사한테 가자. 응? 자, 가자. 자, 이제는 거절하지 마. 자, 얘를 가자. 가자! 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자고! 가자! 영일아! 영일아! 죽어도 안 간대. 이 죽어도 안 가겠다는 영일이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자식인데 죽어가는 이 아들을 보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 아시겠죠? 자, 이것도 봉사요. 다음번에는 강사님을 한번 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뭐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살리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아들이 거절해. 그러나 그 거절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지 죽이고 싶은 진노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은 진노라는 단어이지라도 하나님에 적용할 때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때 그 뜻은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다르다는 거. 그거를 모르면 이 로마서 12장 19절은 이게 엉망이 돼버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돼버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는 말아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 네 유전자도 꺼지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한테 뭐예요?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방법이다. 네.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정말 참 은혜롭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원수 갚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어떻게? 자, 먹여주라. 하거든 집에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수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복수의 목표가 뭘까? 또 나쁜 짓 하라는 것이 목표일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해도 나는 너를 벌하지 않고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럼 너는 제발 다시 또 나한테 악한 짓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자. 그래서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라. 그리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뭐요? 마실 것도 찾아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를 잊지 마세요. 즉,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라라는 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 뭐라고요? 약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먹여주라.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먹여줘라. 그게 명령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해.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하기가 뭐예요?
싫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도 내 돈을 떼먹고 나를 배신하는 놈인데, 어? 이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베풀고 싶어, 싫어. 싫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락했는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라.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너 마음속에 뭐예요? 넣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해봐라. 응? 정말 하나님, 이거 내 원수가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지. 독약이라도 타서 먹어서 죽여버리고 싶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응. 그거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네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뭐예요? 화가 나지는 않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는 벌써 옛날 원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원수도 많죠. 아주 서슴지 않고 내 그런 거 보니까 옛날 원수가 몇 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원수도 또는 그 원수가 죽어버렸어도 계속 미운 건 미워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되게 해주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믿지가 않아. 그렇게 내 유전자가 꺼지지는 뭐예요? 안아요. 희한하게.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원수가 없는 사람이 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자, 그래서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는 미워 죽겠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죽이라도 써주고 이래가지고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푹 놓도록 해놓고 이 자식이 잘 때 벌겋게 핀 뭐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이 자식이 대머리가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수를 잘 꼬셔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해놓고 머리에 숯불을 확 올려가지고 완전히 대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인가? 이제 그때는 뭘 몰랐을 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하나님도 복수를 조건적으로 하신다. 하나님도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도 안 보여요. 그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냥 뭐 근사한 뭐 말로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요. 자,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럼 이 숯불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숯불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숯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 숯불이라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잠언 25장에 보면 이 같은 말이 있어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라. 근데 잠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숯불, 유대인들이 숯불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숯을 피워서 벌겋게 뭐 하는 숯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숯불이라고 할 때는 그 숯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성소제도라고 해요. 혹은 뭐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성막이란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텐트예요, 여기. 지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소위 언약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언약이란 말 무슨 말이라고요? 약속이란 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은 십계명은 10가지 뭐예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10가지 명령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약속. 그래서 약속이 들어있는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이 은은 은혜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시 베푸는 의자다 이 말입니다. 시은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베풀면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죄가 다 없어진다. 라는 그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는, 이쪽에는 일곱 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떡상에 떡이 있는데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은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곱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일곱 영. 일곱 영이란 말은 완전한 영. 즉 예수님을 뜻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이죠.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제 또 예수님은 떡입니다. 무엇의 떡? 생명의 떡, 진리의 떡, 말씀의 떡. 그래서 매일의 양식 뭐 이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제단이란 것은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제라 그래.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번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숯불이 퍽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숯불이. 그럼 제물은 뭐예요? 제물. 제물이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물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떠안고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땅에다 쏟고 피는 땅에다 쏟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기름,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 선 떼다가 이 제단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건 뭘 상징하냐 하면, 기름이나 콩팥은, 그 동물의 몸에 있어서 가장 나쁜 부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가 DDT라는 농약, 뭐 이런 제초제를 풀하고 같이 뜯어먹었다고 하면 그 독소들이 어디에 저장되냐 하면 기름에 저장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꾸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 기름은 태워라. 그래서 기름을 쫙 태우면 그리고 콩팥도 결국은 어떤 곳이에요? 노폐물들이 배설돼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야. 그래서 그거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죄를 태워버리는 것을 숯불이라 그래. 그러면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불이야. 그래서 숯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머리에 원수가 주님은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가 하나님의 뜨거운 뭐를 느끼게 해야 돼 하라고 뜨거운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하라. 자, 이제 영일이가 상구 돈을 떼먹고 이제 도박을 강원랜드 가서 다 날리고 나를 배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구가 서울역에서 영일이를 데려다가 우리 새방에다 데려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눕혀놓고 다 현미죽도 끓여주고 바나나도 사주고 이렇게 할 때 영일이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일이가 뭐라고 그러겠어? 상구야, 네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 그러면서 그러길래 상구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네. 그랬더니 영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구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 원수같이 죽일 놈인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해서 내가 진짜 너를 네가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네한테 이렇게 잘해주라 그래서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영일이 깜짝 놀랐어. 영일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일 놈이야.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 착한 상구의 돈을 떼먹고 상구의 돈을 떼먹고 나니까 상구가 결혼하려고 사귀던 여자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구는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이유가 상구가 믿는 하나님이 상구들로 임영일이한테 이렇게 잘해줘라 라는 것을 임영일이가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임영일이가 상구한테 묻는 거야. 야, 상구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네가 아무리 내 돈을 떼먹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너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이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야. 그러면은 성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나 같은 놈이라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상구가 물어보는 게,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와, 그리고 상구가, 나 교회 갔다 올게. 어? 잘 쉬어. 그리고 상구는 교회 가고 났는데, 임영일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와, 상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기꾼을 사랑하시다니.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영일은 그날 상구 없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는 상구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부가 교회 갔다 오니까 명일이가 확 바뀌어 있어? 어. 그래서 상부야, 나도 결심했어. 나도 이제부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다음번에 교회 갈 때는 꼭 나를 뭐요?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명일이를 데리고 다음번에 교회를 가다. 하, 이명일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 같은 놈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 이명일이가 유전자가 다 켜졌어. 그래서 안에 간암이 있던 것도 싹 나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나가지고 이제 낮에 나가서 일자리도 구해가지고 알바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고 어떻고 하더니 애가 확 달라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저 애가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일하러 오라 그러고 인기가 짱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2년 만에 상구한테 사기친 돈 다 벌어가지고 갚았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구하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댕기다가 교회에서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잘 참 봉사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이명일이의 머리 위에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성령의 불을 깨닫게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요?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 임영일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영일이를 구원받게 해서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오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의 목표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네 속에 들어있는 악, 그 조건적인 충동을 극복하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수하는 하나님의 복수 방법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원수가 또 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벌받지 않고 여러분 머리에 또 숯불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원수 갚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맛있죠? 그렇죠. 이 참 성경같이 이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게 없어요. 사랑.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복수하는 방법.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조건적인 사랑의 죄가 살아있을지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 이 악령들이 우글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단과의 투쟁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매일매일 좀 더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